지호랑 지난번에 방송스쿨에서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파티 재료 장갑.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어요? 어떤 검은 상자에 손을 넣어서 물건 알아맞추기 하고 몸으로 말해요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배웠던 게 관찰력이랑 호기심이랑 상상력이랑 표현력. 어 맞아요. 표현력이었죠. 그러면 지난번에 첫 수업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무언가를 발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무언가를 발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발명 수업 해볼까요? 네. 네. 선생님은 누구세요? 선생님 이름은 조빛나예요.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에서 소지품 분실해 본 적 있어요? 네, 제가 화장실 갔을 때 핸드폰을 서랍 같은 데 위에 내두고 갔었던 적이 있어요. 어, 그랬구나. 혹시 여기 보이는 거 어떤 거 같아요? 거기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 그런 거 같아요. 어, 맞았어요. 선생님이 직접 화장실에서 소지품을 분실한 다음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 발명품은 화장실에서 잠금 장치랑 선반의 기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반을 밀면 얘가 이렇게 선반이 되고 물건을 이제 올려놓고 나갈 때는 이제 챙겨야지만 밀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소지품 분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걸 설치하고 나서 많은 분실물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신기해요? 이게 처음 봤을 때 발명품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물건들은 다 누군가가 발명해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발명이 뭐예요? 발명이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에 관심을 갖다 보면 발명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편리해졌는지 그리고 세상이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호, 지아 발명가가 되고 싶다고 했었죠? 네. 네. 그럼 지난 시간에는 발명가의 자질에 대해서 배워봤을 텐데 오늘은 선생님이랑 주변의 발명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배워볼까요? 네! 발명스쿨! 네,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 보이죠?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실수를 통해 만들어진 발명품이 무엇일지 한번 찾아볼래요? 포스트잇? 포스트잇? 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무슨 포스트잇이 무슨 어떤 사람의 실수로 발명되었다 이런 그걸 배웠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우 똑똑하네요. 맞습니다. 이 포스트잇은 원래 포스트잇을 만들려고 개발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개발을 했었는데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잘 붙고 잘 떼지는 포스트잇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실수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필요한 물건으로 다시 만들게 된 게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그럼 우리 또 다른 실수를 통해 발명된 발명품이 무엇일지 찾아볼까요? 감자칩? 지아는? 막대기. 오, 막대기.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구? 누가 맞을까요? 막대기. 바로 둘 다입니다. 응? 둘 다 실수를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먼저 우리 아이스크림 바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지호, 지아 몇 살이에요? 저는 11살이고 동생은 8살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호랑 동갑인 11살 소년이 이 아이스바를 처음으로 발명했어요. 응? 어떻게 발명하게 됐냐면 그 소년이 이 과일만 나는 음료를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젓다가 이것을 실수로 현관 밖에 내놓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추운 날이었는데 밖에 딱 가봤더니 이걸 딱 빼니까 이게 아이스바 모양처럼 얼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이스바가 탄생하게 된 그 스토리입니다. 아하! 우리 지오지아 친구들 만났을 때에도 이 아이스바가 어떻게 발명됐는지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네! 다음에는 이 감자칩이 어떻게 발명됐는지 이야기해줄게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 그랬구나. 이 감자칩은 처음부터 감자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감자 튀김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손님이 더 얇게 먹기 좋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얇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너무 얇게 잘랐는데 그게 바로 이 감자칩의 원조가 돼서 이렇게 감자칩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발명품 모두 다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명왕 에디슨 알아요? 네. 발명왕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효과가 없는 만 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생활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 성공하는 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네, 실수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발명스쿨! 우리 앞에서는 어떤 발명품들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 순서에서는 발명의 시작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네! 네! 발명의 시작은 먼저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오지아가 평소에 불편함을 겪었던 걸 한번 스케치북에 그려볼까요? 네! 지호부터 어떤 걸 그린 건지 한번 설명해 줄까요? 저는 끈이 있는 신발을 묶을 때 제가 잘 못 묶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아, 그걸 불편했구나. 좋아요. 우리 지아는 어떤 걸 불편해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강아지가 계속 오줌 싸가지고 안전모를 설치했는데 누르는 게 너무 힘이 세가지고 여는 게 힘들어요. 우리 어린이도 다 쉽게 열 수 있는 강아지 안전문에 대한 걸 불편함으로 생각을 했네요. 우리 지아는. 좋아요. 이렇게 발명은 생활에서의 불편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불편한 점을 봤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 맞아요. 우리 이렇게 불편한 점을 찾아서 발명을 시작을 했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고 오늘 살펴봤던 발명 스토리처럼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도전하는 끈기가 바로 발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발명스쿨! 자, 오늘 발명의 시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어요. 좋아요. 우리 지아는요? 잘못 맞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아, 그랬구나. 지호랑 지아의 멋진 아이디어라면 충분히 좋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오늘 조빈나 선생님과 함께한 발명스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발한 발명소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